안녕하세요, 배우 강민아입니다. 여러분께 추석을 맞이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오! 아, 잘 쓴 것 같아. 아닌데? 여러분 즐겁고 배부른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군수현입니다. 올해는 써서 한번 인사를 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회사에 한번 와봤는데 잘 써볼게요. 됐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추석을 맞이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드릴 손글씨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잠시만요. 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약간 메시지를 써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이 커다란 보름달과 이 옆에 잘 열려있는 감이 있어요. 감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오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감. 오감과 보름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왔네요. 명절 되세요. 명절 되세요. 하트 하트. 이상 김영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 썼어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왔네요. 여기 옆에 오감 보시오. 여러분의 오감이 저 옆에 보름달처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상 김성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제이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토리제이의 많은 배우분들을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올라오실 때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올해 2023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간단한 뭐 손글씨 좀 쓰라고 하셔가지고요. 끄적여 보겠습니다. 메리 추석.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배우 김태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께 드릴 메시지를 직접 써볼게요. 네, 이번 추석 연휴 다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추석 때는 좀 더위가 많이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현입니다.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맛있다고 막 삼키시고 그러면 탈나니까 꼭꼭 씹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배유람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즐거운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맞이 제가 인사 차원에서 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 올해 2023년 안에 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제 남은 23년도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추석 인사 손글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즐겁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살찌고 얼굴 지름진 서인국. 여러분,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연서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송편도 많이 드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지입니다. 참 주머니도 가볍고 물가는 치솟는데 참 또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만은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너무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대학 갈 거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거 되게 비싼 질문이거든요. 이런 건 다 용돈을 두둑히 주신 후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오늘 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제가 작은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게 선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달님 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와, 느낌이다. 가위. 아, 한가위.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완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캘린더를 잠깐 봤는데 이번 추석은 한글날이랑 이렇게 주말이랑 껴서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긴 만큼 계획 잘 짜셔서 가족들과도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과 모두 모두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알차게 계획하셔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민경입니다. 오늘은 추석 멘트를 적어볼게요. 따라하는 거지. 2023 한가위 올 추석 마무리는 힙하게와 함께 예 추석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태원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짠! 여러분, 그동안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 이번 추석 연휴 때 싹 다 푸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한가을입니다.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문구를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림 그려도 되죠? 토끼 네 형태가 토끼인데 토끼예요 토끼
네. 이름 제일 못 썼어. 짧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다미입니다. 추석 맞이 인사를 간단히 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우 호한패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외롭지 않은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